35번을 봅시다. Health and the spread of disease에서 건강 그리고 질병의 확산은 are very closely linked. are linked to에서 뭐뭐와 관련이 있다. 관련이 있대. 이 건강과 질병의 확산이 뭐하고 관련이 있냐? 얘와 어떻게 우리가 살고 어떻게 우리의 도시가 작동하느냐. 그쵸? 그래서 이 건강과 질병 등의 확산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치? 어떻게 우리가 이 도시에서 operate, 작동하느냐, 우리의 도시가 어떻게 작동하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뉴스는요, is that, 디아레, 명사절 접속사 되시고, cities are incredibly resilient. resilient 굉장히 중요한 단어야. 회복력이 있는 이란 뜻이야. 그러니, 뭔가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뭔가 병에 걸리거나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는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많은 시티는 have experienced 에서 현재 완료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무엇을요? epidemics in the past. 과거에 이런 전염병의 경험을 본 적이 있어. 그리고 have not only A, but also B 해서 여기도 PP 형태니까 여기도 PP 형태로 가야 됩니다.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살아남았죠. 그리고 발전까지 했죠. 엄청난 전염병에서 우리도 생존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렇지 발전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세기나 20세기 초반까지만 가면은요, so 보죠, destructive outbreak. 그래서 이 outbreak는 병이 발생하거나 병이 발발하는 거죠. 콜레라나 장티푸스, 그 다음에 인플루엔자, 독감이죠. 유럽에서 이런 것들 엄청나게 파괴적인 발생을 목격했죠. 그래서 이러한 의사들이죠. 어디에요? 젊은이의 이러한 의사들은요. So, 이제 동사 나오는 거죠. The connection, 뭐에 대한 연결을 봤냐? 얘에 대한 연결이야. Between, 뭐뭐 사이에죠. Poor living condition,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overcrowding 하면은 인구가 너무 과밀하게 있고. Sanitation은 위생이고 disease는 병이죠. 이 모든 것들의 연관성을 알게 되었대요. 그래서 이러한 커넥션의 recognition, 인식은 이러한 연관성의 인식은 lead to 뭐를 이끌었냐? Replanning and rebuilding of city. 시티를 다시 재계획하고 재건축했죠. 뭐하기 위해서야? 투부정사의 부사적 요법이죠. To stop the spread of epidemic. 그래서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 도시를 재건하고 다시 재계획했죠. 그래서 mid 19th century, 19세기 중반에 런던의 pioneering sewer system. Sewer system은 하수처리 시설이야. 이 하수처리 시설이 위치 관계대명사가 설명이 들어갔죠. 여전히 serve it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하수처리 시스템이요. was built 만들어졌죠. 수동이죠. 하수처리 시스템 만들어졌어요. as a result of 뭐에 대한 결과로 understanding the importance of clean water 깨끗한 물의 중요성을 이해했기 때문에 하수처리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고 뭐 하는 데 있어서 in ing 있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혹은 뭐뭐 할 때로 해석하면 돼요.
뭐할 때? 이 콜레라의 확산을 막을 때, 이 깨끗한 물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구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에도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하수처리 시스템이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다 하면서 끝납니다. 오케이. 그러면 나올 만한 거는 순서 삽입 정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더굿 뉴스, 닥터스, 더 나인틴스에서 끊고 리코그니션 이렇게 끊고요. 얘는 문장 삽입도 중요할 것 같고. 저 순서 삽입 잘 보시고 항상 무관한 문장은 첫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빈칸 체크하시고. 리사일런트라는 단어도 되게 중요한 단어야. 빈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 36번 봅시다. Starting from birth에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들은요, are immediately attract 어디 어디에 이끌려지는 거죠. 수동으로 쓰였어요. 즉각적으로 어디에 이끌리니? 사람 얼굴에 이끌린대. 사람 얼굴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야. Scientists were able to show this. 이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By having babies에서 have 동사가 오형식으로 쓰였거든. 목적어와 목적격의 관계가 능동이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죠. 아이들에게 look at, 보게 했어. Two simple images, 두 개의 아주 간단한 이미지를 보게 했어. 그러면서 두 개의 이미지 설명 들어갑니다. One that looks more like a face. 하나는 좀더 얼굴처럼 보이는 거였대. Than the other, 다른 것보다. 다른 것보다 더 사람 얼굴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보여줬다는 거죠. 지금 2니까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야. 혹시 another 이렇게 나오면은 아닙니다. 틀렸다 해야 돼. One, the other. 그러면서 by measuring 측정을 했죠. Where the babies looked에서 어디에 아이들이 쳐다보는지 그것을 관찰함으로써 측정함으로써 scientist는요 found that, ER을 발견했습니다. 뭐를 발견했는지 봅시다. The babies look at the face-like image. 아이들은 얼굴과 비슷한 그러한 이미지를 더 본다는 거죠. 얼굴과 비슷한 이미지를 뭐보다 they look at the non-face image. 얼굴이 아닌 그러한 이미지를 보는 것보다 얼굴이 나와 있는 얼굴과 비슷한 이미지를 더 많이 보구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거죠. 아이들은 심지어 시력이 별로 좋지 않거든. 그래서 시력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prefer to look at face, 얼굴 보는 것을 선호한대. 그러면 왜 선호할까요? 이제 이유가 들어가겠죠. One reason, 이유야. Baby smile like face. 관계부사 Y가 생략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이들이 얼굴을 좋아할지도 모르는 그 이유는 is 동사 나와야죠. 뭐 때문이에요? Because of something called evolution. PP 형태가 앞에 있는 something 꾸며주는 과거 분사야. 진화라고 불려지는 그 무언가 때문에 진화라고 불리는 것 때문에 아기가 얼굴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의 이유를 든 거야. 특히나 진화는 involves 포함하죠. 수반하죠. change야. 뭐에 대한 change냐? To the structures of organism. 유기체의 어떤 구조. 근데 뇌와 같은 이 유기체 구조의 변화를 수반을 한대. That occur. 왜 occur이에요? 이 선행사가 누구니? 앞에 있는 structure야. Over many generation. 그러니까 여러 세대를 거쳐 발생하는 이 유기체 구조의 변화를
수반을 한대. 변화가 같이 온대. 그래서 이러한 변화는요, 오형식이다. Organism이 to survive. 투부정사는 to 생략 가능하다. 이 Organism이 생존하게 돕고, 결국 making them alert. 형용사 보호 나오죠? 이 적들을 되게 적들에게 기민하도록 경계하도록 해서 생존을 돕는다는 거야. 그래서 뭐함으로써야 바이아이인지 인식함으로써야 얼굴을 from afar or in the dark 해서 멀리서 보거나 혹은 어두운 데에서 이 얼굴이라는 걸 인식함으로써 humans were able to know 알게 됩니다. 무엇을? that er을 얘도 명사적 접속사인데 명사적 접속사 생략되어 있죠. someone is coming 누군가가 오고 있구나. 그리고 protect themselves 이 protect는 누구랑 병렬? 앞에 no랑 병렬입니다. 이 가능한 위험에서 그들을 지켜주구나. 그래서 이렇게 알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글입니다. 35번도 그렇고 36번 그렇고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Seeing face keep us safe. 해서 얼굴을 보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도와주구나. 원래는 순서 문제였으니까 당연히 문장 삽입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어법을 한번 보자. 해부 동사 사역 동사로 쓰였으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형 보어 동사 원형 형태 그 다음에 one, the other 두 개 있을 땐 하나를 one으로 짚으면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로 가야 되죠. 명사대 접속사 된 여기 because of는 뒤에 명사만 나온 형태입니다. 얘는 pp 형태야. occur 선행사와 structure를 쓰니까 당연히 주격관계 대명사 복수가 나와야 합니다. help 목적어 to 부정사 making은 그렇지 분사 구문으로 쓰였고 no와 protect가 병렬이구나. 여기까지 체크하시면 되고 이 evolution이라는 단어는 이중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아. 37번도 순서 문제였죠. 37번 People spend much of their time interacting with media. spend 시간 ing 형태 나왔죠.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뭐에 쓰냐? 미디어와 상호작용하는 데 쓴대. 미디어와 상호작용한다는 것은 미디어를 뭐 뭔가 미디어를 소비하는 데 시간을 쓴다는 거겠죠? 그쵸? 그러나 that does not mean 그것은 that er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사주 접속사 되시고 people have the critical skills 에서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야. 누가?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는 기술이야? to,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뭔가 미디어를, 여기 있음 미디어다. 미디어를 분석하고 미디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상호작용을 하고 실제로 사람들은 미디어를 많이 소비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분석하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뭔가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유명한 스터디가요. 스탠퍼드 유니버시티 2016년에 하나의 유명한 스터디가 demonstrated that er을 보여줍니다. that도 명사들 접속사 대신 있고 youth는 젊은이들이죠. are easily fooled 여기 수동태가 나와갔죠. 그러면은 보통 fool하고 deceive는 속이다잖아. 그러면은 수동태면은 속다로 가야 돼. 젊은이들이 잘 속는다는 거죠. 쉽게 속아. 뭐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쉽게 속는데 특히나 언제요? it 이 it은 잘못된 정보죠. 이 잘못된 정보가 comes through social media channel 어디를 향해서 들어오면이 이렇게 SNS나 소셜 미디어에 잘못된 정보가 막 들어왔을 때 그 정보에 의해서 잘 속는다는 거죠.
근데 그러나 해서 좀 내용이 바뀌나 싶었더니 the this weakness 이러한 약점은 is not found 수도 단지 젊은이들한테만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약점이 젊은이한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있나 보네. Research from New York University found that 데디아를 발견을 했죠. 뭐를 발견을 했습니까? People over 65. 자, 사람들인데 65살 이상의 사람들은 shared 7 times 7배 많은 정보를 뭐한대? 공유한다는 거죠. 7배 정도의 잘못된 정보를 누구만큼? 그들의 younger counterpart. counterpart는 상대방이거든. 특히나 비교할 때의 상대방을 얘기하는 거야. 젊은이들만큼. 근데 여기 선생님이 애지애지니까 원급 비교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앞에 7 times는 7배잖아. 배수사가 있으면 이거를 원급 비교보다는 비교급 비교로 가져야 됩니다. 65세 이상의 사람들은요, 젊은이들보다 이 잘못된 정보를 7배나 더 많이 공유를 한다는 거죠. All of these races. 항상 all of는 뒤에 있는 명사의 수일치요. 이 모든 것이 의문을 제기하죠. What's the solution? 해결책이 뭘까? 이러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문제 해결책은 뭘까? 그래서 government하고 technology platform, tech platform, 뭔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혹은 인스타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정부나 이런 회사들이 role, 그쵸? 뭔가 역할이 있어야 되죠. 뭐 하는 데 역할이야? In blocking misinformation. 이런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는데 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러나, every individual, 모든 개인은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해서 책임이죠. 뭐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죠? For combating this threat. Combat는 싸우는 거죠. 이러한 뭐를, 위협에 싸울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러한 모든 것을 정부나 회사한테만 돌리지 말고, 이러한 위협을 싸우는데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개인들한테도 있다는 거죠. By becoming more information literate. 그래서,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정보를 잘 분별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literate는 읽고 쓸줄 아는 분별력이 있는 이런 뜻입니다. 결국 fake information에 좀더 우리가 뭘 필요가 있어? 책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순서였으니까 문장 삽입, however 들어가는 이 문장 삽입 괜찮고, 또 여기 문장도 삽입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문장 삽입 체크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중요한 스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 빈칸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우리는 이제 뭐 해야만 해? 그치? 좀 분별력이 있어야만 해. 그래서 이 부분 또 빈칸으로 체크하시면 될것 같아요. 38번 Sound and light travel in waves 이 소리와 빛은 뭘로 이동하냐? 파장으로 이동을 한대. 소리와 빛은 파장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서 analogy 비유죠. open, given PP 형태 앞에 있는 analogy 꾸며줍니다. 주어지는 이죠. full sound, 소리 현상에 대해서 주어지는, 그러니까 소리 현상에, 소리에 대해서 주어지는 이러한 비유는 is that, 뭐다, 비유다,
Death은 비유를 가리키는 거고 Dead of throwing a small stone onto the surface of steel pond. 아주 고요한 폰드의 표면에 작은 돌을 던졌을 때 던지는 비유 이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비유 표현을 쓸 때 보통 아주 조용한 연못에 그 표면에 이 돌을 던졌을 때의 그러한 비유를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waves 파장은 radiate outward에서 어떻게 이렇게 방사가 되냐? outward야. 바깥으로, 그렇지. radiate가 방사하다라는 뜻인데 방사하다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사방으로 퍼지는 거죠. 이 파장은 바깥으로 퍼지는 거죠. From the point of impact. 어디에서요? 그렇죠. 그 영향의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간대. Just as sound waves radiate from the sound source. 마찬가지로. 뭐와 마찬가지로. Sound waves는 음파죠. 음파가 퍼져나가는데 어디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음원에서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이 파장도 충격 지점으로부터 바깥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죠. 이것은 뭐 때문입니까? Due to a disturbance in the air around us. 우리 주변에 공기 중에 disturbance, 방해가 있대. 뭐 교란작용 이렇게 들어가 있어.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if you bang two sticks together, 두 개의 stick을 함께 꽝 이렇게 치잖아. bang. You will get a sound. 넌 소리를 듣게 된대. 근데 as the stick approach each other, 뭐 할 때야? 이 stick이 서로 가까워질 때 the air, 그 공기는 어디에 있는 공기야? 그 앞에 있는 공기. 그 각각의 그 막대 앞에 있는 그 공기가 is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압축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공기가 압축되면 뭐가 일어나? 에너지의 증축이 일어나. 그래서 에너지가 축적이 되죠. 그러면서 when the point of impact occurs에서 충돌점이 발생을 하면은 그래서 그 막대를 쾅 하고 이렇게 치잖아. 그럼 충돌이 일어나면은 이 응축된 에너지가 공기가 응축되면서 에너지가 생기는데 이 에너지가 뭐 하죠? 그렇지, 발산을 하죠. 뭐로서 발산을 하니? 음파로서 퍼지게 되는 거죠. If you try the same experiment, 그러니까 같은 실험을 두 개의 heavy stone으로 하잖아. Exactly the same thing occurs. 그래서 정확하게 같은 일이 일어나. 그러나 You get a different sound. 근데 소리는 좀 다른 소리를 듣게 될 거야. 왜요? Due to the density. 뭐가 달라요? 그렇지. 밀도가 다르죠. 그리고 stone의 표면도 다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표면과 밀도 때문에 다른 소리를 듣게 되고요. And 뭐 하기 때문이야? They have likely displaced more air. 그 돌들은 여기서 데이는 two stone을 얘기하는 거죠. 두 돌, two stones. 이 돌이 have likely displaced니까 바꿔놓는 거죠. 바꿔놓다. 무엇을 더 많은 공기를 응축시키고 바꿔놓기 때문에 당신은 더 큰 소리가 날 거라는 거죠. 듣게 될 거라는 거죠. 걔네들은 공기를 더 많이 압축시켰어. 그래서 더 많은 에너지가 생겨서 더 큰 소리를 듣게 될 거라는 거야. 따라서 A physical disturbance, 이러한 물리적인 교란작용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대기 중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변에
대기 중에서 일어나니 이런 물리적 교란 작용은 프로듀서 사운드, 뭐를 만들어냅니까?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원래는 순서, 아니 문장 삽입이었으니까 당연히 순서 배열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waves부터 한번 끊고요. As the sticks, 그 다음에 if 이렇게 해서 순서도 괜찮고 뭐 다시 한번 문장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핑칸 문통으로 들어가는 요 부분 중요. 여기도 중요. 그래서 이 공기 중에 물리적 교란 작용 이것 때문에 뭐가 일어난다? 소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빈칸 정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39번 푸드 체인 먹이 사슬이죠. 먹이 사슬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The transfer of food energy. 이 에너지가 이동하는 거래. 특히나 식품 에너지가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대. From the source in plant. 특히 식물 안에 있는 그 source, 에너지원이죠. 이 에너지원으로부터의 그 에너지의 이동을 의미한다는 거죠. 뭘 통해서? 그렇지, 유기체, 일련의 유기체를 통해서. with 뭘 가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가지고 어떠한 과정이야? eating and being eaten 해서 이게 먹는 거고 먹히는 거죠. 이 먹고 먹히는 그 반복되는 과정을 가지고 일련의 오르거니즘 유기체들을 통해서 이 플랜트 안에 있는 에너지원의 이동 이걸 우리는 푸드 체인, 먹이 사슬이라고 할 거래. 그래서 초원을 가보자. 초원에서 grass is eaten, 먹어지죠. 누가 먹어? rabbit이 먹어. 반면에 rabbit은 in turn 차례로 먹히죠. 여기도 수동이죠. by foxes. 이것은 example of a simple food chain, 단순한 먹이 사슬의 예시래. 그래서 이러한 food chain은 뭐합니까? imply, 의미합니다. the sequence. 그렇지, 연쇄 반응,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의미한대. 그러면서 이 체인에 대해서, 시퀀스에 대해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설명이 들어가죠. Energy. Food energy is transferred. 여기서 이 연쇄 반응에서 이 음식 안에 있는 에너지가 이동을 한다는 거죠. 어디서부터 어디로 이동하니? From A to B.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이동 아니면 higher traffic level 해서 그쵸 더 높은 영양 수준으로 그렇게 이동하는 연쇄 반응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이 생산자가 그 에너지원을 자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른 동물한테 먹힘으로써 그 에너지원이 다른 컨슈머 소비자에게 뭐야 이동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먹이 사슬이죠. 그래서 풀에 있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토끼한테 가고 토끼에 있던 에너지가 어디로 가고 여우로 가고 그렇죠. It has been observed that 해서 가주진주어야 대디아가 관찰됩니다. 각각의 이 이동 단계에서의 단계에서 a large proportion 근데 많은 비율의 와 80에서 90%나 되는 이러한 많은 비율의 그 potential energy가요 is lost as heat 뭘로 열로 손실된대. 그러니까 이 풀에서 토끼로 가는 이 과정에서 풀에 있던 에너지원이 전체가 다 토끼한테 가는 게 아니라 80-90%는 열로 발산돼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the number가 주어져 뭐뭐의 수로 해석하셔야 되고요. 뒤에는 뭐가 나오고 복수 명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복수 동사가 나옵니다가 아니죠. the number가 주어니까 단수 동사가 나와요.
그래서 이 연쇄 반응에서 연쇄 사슬 안에 있는 이 단계나 링크, 연결의 수는, 단계나 연결의 수는 보통 제한되죠. Usually 4, 5.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정도 단계만 간다는 거예요. 4, 5개 정도. 이게 너무 많으면 어차피 맨 꼭대기에 있는 얘가 먹을 에너지는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거니까 요 단계에서 먹이 사슬에서는 4, 5개 정도의 단계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푸드 체인이 숏터, 짧으면 짧을수록 혹은 이 올거니즘이 멀면 멀수록 하위 단계, 그치? 비기닝 단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여기나 아니면 이거 단계가 아예 여기까지밖에 없다라고 봐봐. 그치? 뭐이 푸드 체인이 좀 짧거나 아니면 하위 단계일수록 그러면 당연히 손실되는 에너지의 양이 적으니까 좀더 에너지 섭취량이 많아지겠죠. 마지막 문장이 요양원도 괜찮고 아니면 서술용도 괜찮고 shorter 그다음에 nearer 그다음에 beginning greater 요 어휘들 위주로 요양문도 괜찮고 서술용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문장 삽입이었으니까 순서 this에서 끊고 it has been observed 그래서 뭐더 어비더비에서 끊으면 순서별도 괜찮을 것 같고 빈칸은 당연히 에너지 이동한다 요 부분하고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shorter, greater, beginning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뚫어내고 서술용으로 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40번을 봅시다. 한 여성이야. 뭐 로널드 아무튼 이 이름의 여성이 이 여성은 지금 어디에서 학교 다녀? 그치? 버클리에서 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를 다니고 있는 이 여성이 had a problem. 문제가 있대. 문제가 있었어. 무슨 문제 있었을까? She was living near campus. 캠퍼스 근처에서 살고 있었죠. With several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대. 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거나 그랬죠. 근데 none of whom knew one another. 서로서로 알아볼라. 모른대. 지금 보면 여기 whom 관계대명사로 나왔죠? 이거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의 역할을 같이 하는 관계대명사가 들어가야 되고 and, them을 whom으로 받았다 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오브는 전치사잖아. 뒤에 무조건 목적격 관계대명사만 들어갈 수가 있다. 여기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후음이 가능하죠. 아무튼 그들 중 누구도 서로를 알지를 못했대. 근데 when the cleaning people came each weekend, 매 주말마다 cleaning people이 왔대. 그러니까 청소를 하려고 왔을 때 그들은 left several rolls of toilet paper in each of the two bathrooms. 그 화장실 두 칸에 각각 화장실 휴지를 놓고 갔는데, 그러나 by Monday, 월요일만 되면, 그러니까 주말 딱 지나서 월요일만 되면 모든 토일렛 페이퍼가 would be gone, 사라져버린 거죠. 없어지곤 했죠. 그래서 it was a classic tragedy of the commons situation.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얘를 우리는 공유지의 비극이라고 하고 영어 지문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소재입니다. 공유지의 비극. Because some people took more toilet paper than their fair share. 뭐보다 자신들이 여기 fair share 하면이 사용할 수 있는 공평한 몫이잖아. 자신들이 할당된 그러한 몫보다 더 많은 toilet paper를 가져가기 때문에 당연히 the public resource 이걸 우리는 공공재라는 것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누구나 이러한 public resource was destroyed for everyone else. 그쵸? 모두를 위한 이 공공재가 파괴가 된 거죠.
그래서 after reading a research paper about behavior change에서 행동 변화에 대한 research paper 어떤 연구 논문을 읽고 난 후에 이 사람은 put a note 쪽지를 썼대. One of the bathroom 그 bathroom 한 칸에다가 쪽지를 썼어. 그러면서 여기서 이 쪽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Asking people 노트를 꾸며줍니다. 어떠한 쪽지냐? 예, 오형식이죠. 사람들에게 not to remove 가져가지 말라는 그러한 쪽지를 남긴 거죠. 왜냐하면 it was a shared item. 그거는 뭐니까? 공유 아이템이니까. 얘는 공유 아이템, 공공재기 때문에 이 토일렛 페이퍼를 가져가지 말라는 그런 쪽지를 남겼다는 거죠. 근데 아주 만족스럽게도 해서 to 소유격 감정명사는 부사처럼 해석하시면 돼. 아주 만족스럽게도 one roll reappeared in a few hours. 몇 시간 후에 화장지가 원래 사라졌었는데 나타났고 Another the next day. 다음 날에는 또 다른 화장지가 나타났죠. In the other note free bathroom. 그러나 한쪽에만 쪽지를 놨죠. 그럼 다른 쪽은 쪽지를 안 놨죠. 그러나 다른 note free bathroom에서는 There was no toilet paper. Following weekend. 다음 주말까지 화장지가 없었어. 다음 주말은 언제였어? 그치? 청소부가 돌아오는 그 다음날 주말까지. 그래서 얘는 관계부사를 나타내구나. 그래서 요약문 한번 읽어봅시다. A small reminder brought about the change in the behavior of the people. 아주 작은 상기물은 여기서는 노트였죠. 변화를 가져옵니다. 행동의 변화, 사람들인데 어떠한 사람들 who had taken more of the shared goods than they need. 그들이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공유재를 가져갔던 그러한 사람들의 무엇을, 그렇지, 행동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노트를 남겼더니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요약문은 요약문으로 다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요약문은 꼭 체크하시고 요약문은 항상 요약문 자체를 외우는 게 좋습니다. 순서도 좋고요. 문장 삽입도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순서하고 삽입 체크하시면 되고 연결사까지 잘 보시면 되고 요약문은 요약문을 공부하셔야 되고요. 41, 42번 마지막 봅시다. If you are afraid, 만약에 네가 두려워해. 뭐를요? Standing on a balcony. 그 베란다, 발코니에 서 있는 것이 두려워. 뭔가 고소공포증이 있다고 해보자. 그럼 you would start on some lower floors. 그러면 너는 어디서 시작하면 돼? 그치? 낮은 층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work your way up 해서 올라가면 될 거잖아. 어디로? To higher ones. 좀 더 높은 층으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낮은 층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 공포증을 좀 더 극복해 나가면 돼. 그래서 it would be easy. 쉬울 거야. 가져 진주어 나오죠. 투부정사가 쉬울 겁니다. 라고 해서 to face a fear of standing on a high balcony.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기 쉬울 거라죠.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야? 그렇지, that's. 얘는 주격관계 대명사죠. 완전히 통제된 방식으로 높은 발코니에 서 있는 두려움을 직면하기는 쉬울 거죠. 통제된 방식이라는 건 앞에서 어떠한 방식을 얘기하는 거야? 낮은 층에서 높은 층으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내 두려움을 익숙하고 극복해내는 그러한 통제된 방식. 이러한 방식으로 내 공포증을, 그 다음 내 두려움을 직면하는 거 굉장히 쉬워. 그래서 곧 직면하면서 극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나
socializing is trickier. 뭔가 사람을 사귀는 거지. 사람을 사귀는 것은 좀 복잡해. 약간 까다로워. 앞에 이 발코니에 서 있을 때 내 두려움을 통제하는 것보다 여기 통제된 방식으로 극복하는 것보다 이 사람을 사귀는 것은 그렇게 그러한 방식으로는 잘 안 된다는 것 같아. People aren't like inanimated picture. 예, animated가 움직이는이고 inanimated는 움직이지 않는이죠. 그래서 inanimated feature 하면 무생물이죠. 무생물이 아니야. 그래서 빌딩 같은 무생물이 아닙니다. That you just have to be around to get used to 해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거고 get used to는 뭐뭇에 익숙해지다인데 이 to의 전치사 목적어 없죠. 그래서 목간대를 쓰는 거고 그래서 주변에 있어서 익숙해지는 그러한 빌딩과 같은 무생물이 아니야.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 You have to interact with them. 사람들과 상호작용해야 되고 그들의 반응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 예측이 불가능해. 내가 안녕이라고 인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잘 모르겠어. Your feelings towards them. 그들을 향한 너의 느낌도 are more complex. 너 역시도 아,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더 다른 사람 이러한 사람들마다의 감정이 다 다르죠. 복잡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의 자존감은요 isn't going to be affected. 영향을 끼치지 않아. 그다지 많이. 그쵸? 만약에 they don't like balcony. 발코니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다지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죠. 내 자존심에. 그러나 your confidence, 자존감이 suffer 악화되죠. If you can socialize effectively. 뭔가 효과적으로 효과적으로 사람을 사귈 수가 없으면 자신감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는 발코니가 너무 무서워. 그래서 좀 사람들이 왜 발코니가 무서워? 이렇게 좀 말하더라도 내 자존심이 막 그게 크게 상하지는 않을 건데 내가 사람을 사귀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를 멀리 했다거나 인사를 했는데 받아주지 않았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 자존감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또한 어려울 때 it 가주어 진주어 투부정사 나와 있습니다. 뭐가 어려워? to design 설계하는 거야. 뭔가 깔끔한 방법을 설계하는 것도 어려워. To gradually face many social fears. 이러한 사회적인 두려움, 사교적인 두려움을 뭔가 점차적으로 마주하게 할 그러한 깔끔한 방법. 그거 만들기도 어려워. 내가 이거 사람 사귀는 거 두려워 죽겠는데 아까 발코니의 공포증을 사라지게 하는 것처럼 단계별로 내가 익숙해지면 되겠지. 이러한 통제된 방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사람들 사귈 때도 이러한 방법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어려워. 그쵸? 그런 거를 만들기가 어려워. 그래서 소셜 시츄에이션이야. 어떤 상황이니 너가 너 자신을 노출시켜야 되는 투의 전치사의 목적은 사라졌죠? 없죠? 그래서 못 간 데 생략됐죠. 너가 너 자신을 노출시켜야만 하는 그런 사회적인 상황이 may not be available. 뭔가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 있어. When you want them. 그 상황을 원할지라도 내가 그 상황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 혹은 they may not go well enough. 이 they는 사람이 아니고 앞에 있는 social situation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회적 상황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뭐 할 만큼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너가 to sense that, 감지할 만큼. 이 that은 무슨 that이야? 그치, 명사절 접속사 that이죠.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거고 어떤 일이 under control 하면은 내가 통제가 어떤 일이 내 통제하에 잘 있구나
를 감지할 만큼 잘 진행되지 않을지도 몰라. 그렇지. 사회적 상황이 내 맘대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정말 원할 때 이용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뭔가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 여기 됨도 소셜 시츄에이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the progression, 단계죠. From one step to next.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가는 이러한 진행이 may not be clear,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 Creating, 뭐 하면서 분사구문 나왔죠? Unavoidable large increase in difficulty. From one to the next.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갔을 때 뭐가, 그렇지, 어려움이 증가하게 될 수도 있죠. 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정말 점점점, 그러니까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갔을 때 아까 발코니에서는 두려움이 점점 극복해 됐는데, 이 상황에서는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갔을 때 그 두려움을 내가 극복하냐? 아니야. 그 어려움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죠.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로봇이 아니야. 어떠한 로봇이야? 너가 실험할 수 있는 위대의 목적어 빠져 있습니다. 너가 끊임없이 실험해 볼 수 있는 너의 목적을 가지고, 너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할 수 있는, 실험할 수 있는 로봇이 아니야. 얘도 못간대일 거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내가 이 방법을 사용해봐야지, 저 방법을 사용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 실험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할 수는 없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내용이 좀 이제 바뀌면서 정리합니다. This is not to say that. 데디아를 또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래. 뭐 할 때야? When socializing. 그치? 유활이 생략돼 있어. 네가 사람들이랑 사귈 때 Facing your fears, 너의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is 단수동사 pointless, 의미가 없다. 사람들을 사귈 때 두려움을 직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라고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또 아니래. 원리야. 아까 우리 어떠한 원리 썼어? 발코니에서 했던 그 원리. Gradual exposure, 점차적인 이런 노출. 이런 원리가 are still very useful, 유용할 거야. 그러면서 그 과정이, 그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이 is just messier. 뭐야? 좀 더 엉망진창인. 내 해석에는 복잡한으로 나왔어. 좀 복잡할 수도 있어. 그리고 knowing that, 그것을 아는 것은 before you start, 네가 시작하기 전에 아, 좀 복잡하고 엉망일 것 같다 라는 걸 아는 것은 도움이 좀 될 거야. 주제가 뭐냐면 overcoming social anxiety is difficult. 그래서 마지막에는 try gradually 이런 말을 했죠. 점진적으로 시도를 해보라. 사회적 불안감을 극복하기 어려우니까 점진적으로 시도를 해보라.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뭐 순서, 빈칸, 어법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사실 장문이 시험에 나오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장을 끊어서 이 부분은 삽입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부분을 기점으로 내용이 바뀌니까. 그 다음에 어법이 좀 중요할 것 같아. 그 마지막에 gradual exposure, 이거는 다시 한번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어법을 다시 한번 봅시다. 가주어진 주어 공문이었고, 그 다음에 대신 주격 관계 대명사, 여기에 대신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어휘로 보면 is, inanimated, unpredictable, suffer까지 다 반여 가능한 어휘들이지. harder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 됨과 여기 대인은 social situation을 받는 겁니다. 어휘로 좀 체크했고, 여기 명사주 접속사 대시 나와요. 그쵸? 그리고 gradual exposure 중요하고, 이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 체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